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다이 전설 3편 신들의 트라이포스. 자, 오늘 5번, 6번 던전을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5번 던전은 이쪽에 소용돌이 들어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쪽에 화살표가 있는데 한번 빨려볼까요? 무슨 화살표였는진 기억에 나질 않습니다. 여기 소용돌이 하나 있나? 현재 위치는 5번 던전 아래쪽. 던전에 도착했는데 입구가 없어요. 뭐 왜 그러냐면은, 요리로 와서 워크월드가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워크홀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골드도 좀 모았겠다. 기부를 좀 해서 아이템을 파워업 좀 보겠습니다. 40몇 핀인데 지난번에 한번 20불 했던 것 같으니까 60. 80. 이번에 하면 100루피.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이 지금 폭탄이 원래 10개였는데 15가지 올라간 게 티가 안 나지만 올라갔습니다. 김에 요 정도 잡았고 더 기부를 할 거예요. 50루피. 100루피. 그러면은 이번에는 화살 35개까지 늘어났죠. 100루피를 넣고 이번에는 폭탄을
20개까지 늘렸습니다. 어차피 높이가 많이 있으니까 다 써볼게요. 폭탄이 아마 30개까지였던 것 같은데 화살이 50개였나? 비가 좀 모질랄 거란 소리죠. 86 루피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바로 던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5번 던전인데 사실 6번 던전에 가려면 오카리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디를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땡기는 게 아니라 아이스맨을 녹여야지 문이 열리네. 얼음 던전이라고 여기는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원하는 대로 걸어가기가 좀 힘든 던전입니다. 요정이 잔뜩 있어서 던전까지는 무사히 갈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좋습니다. 쇠를 얻었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일단 던전은 한 바퀴씩 다 던전을 이렇게 하고 좀 그런 것 같고 네 개의 방을 하나씩 다 돌았어요. 폭탄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전 같은 경우는 해골이 나오는데 진짜 탄을 보충하는 게 제일 잘했던 기억이 나는 말입니다. 뭐 안 죽으면 어떨까요?
다행히 죽었어요. 때리고 도망가줍니다. 문이 열리고 이쪽에 지금 바닥에 금이 다 있는데 맵을 얻진 않아서 다는 안 보이지만 지하가 엄청 많이 있네요. 일단 구멍을 한번 뚫어보고 안 뚫리는 거 보니 페이크입니다. 이쪽 바닥 때문에 좀 귀찮은 던전이에요. 근데 쳐주고 지나가겠더니 열쇠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그러면 어느 보고 있는지 기간이 여기 보고네. 세 번째 보고. 난투 걸림입니다. 됐을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치면 되는데 피가 하트가 세 칸밖에 없어요. 난감한 순간이죠. 슬라임은 그때 하트는 안 주고 잡템만 준 거 아니야? 가파라고 해야 되나? 가파도 다 죽였고 죽더면 괜찮다면 여기 맨 먼저 갔다가 볼게요. 바닥이 꺼지는 함정이라고 링크가 다가가야 움직이는 함정이라서 아래쪽에 저 아이스맨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땡기면 뭐가 나올 것 같아. 문이 열리거나 뭔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 탄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놨다.
마찬가지로 여기 던전도 지금 기억이 거의 나질 않아서 난이합니다. 아까 보물 상자를 안 먹고 오는 부분이 약간 걸리네요. 생각해 보니까 방을 나갔다 들어오면 해골이 다시 생겼을 텐데. 스위치인데도 좀 밝히는 걸 보면 최적화가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떨어져서 보물 상자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어머, 하트가 없었네요. 지금 음성이 거의 안 들리는 상태에서 듣고 있습니다. 중세로 열려있네. 왔던데요. 뭔가 아이템을 안 주네요. 아까 아래쪽으로 안 내려갔었는데 아까 위쪽 던전 위쪽 방에 아이템을 안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왼쪽 방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오른쪽 방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이미 돼 있어서 계속 춥네요. 두 번째 기회. 성가신 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각이 잘 안 이쪽 방이거든요. 아까 보물 상자를 안 먹고 갔던 방이.
이쪽으로 돌아왔네요. 연결돼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제 스위치 눌러서 나온 방이 아까 계속 지나갔던 옆 방인데 계단으로 왔을 때랑 좀 다르죠. 계단으로 오면 여기 홀이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저로 가야 되네요. 계단 옆에 구멍을 뚫고 보자. 보스방은 아닌데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네요. 드디어 어이씨 왜 안 내려가. 버서스로 달려서 가는 게 그나마 속도가 좀 나은 편이라 그렇게 했는데 저도 부딪히네요. 이 정도 두 마리 밖에 한 마리 밖에 없고 하니까 요정 수급을 하고 오겠습니다. 좀 기부도 좀 하죠. 아까가 한 마리가 남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었나 보네요. 수급하게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칠 때마다 하트가 달려 있어요. 근데 도착하려고. 지하에 다시 내려왔고, 아까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혹 샷을 써서 봤으면 좀 더 빠르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드디어 파란색 가본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스터 소드가 칼 레벨이 2인데 파란색 가본은 당연히 더 방어력이 높다는 얘기죠. 적들도 녹색이 제일 약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아래로 떨어져야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요정 수급이 가능한 한마디가 보이게. 아이스맨은 불이 아니면 죽질 않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 조금 네 번째인가? 그럼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열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열쇠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밖으로. 스위치로 누르면은 문이 열려있는데 스위치를 떼면 문 닫히는 방입니다. 지금 위치 잠깐 잘 보시면은 위층에 연계되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방을 통해서 보스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블록을 하나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요정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정 수급이 끝났으니까 이제 보스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못 떨어뜨렸네요. 아래쪽 왼쪽 아래쪽을 떨어뜨려야 되나 본데 여기 걸 떨어뜨렸더니 그래도 왼쪽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하나 위로 못 가는데 안 떨어집니다. 여기를 왜 돌아가는 음식이
돌아가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걷고 싶은데 잘 안 걸어지고 같이 떨어지면 해볼 스위치 위로 바로 떨어집니다. 자, 버스선에 시작할 줄 알았는데 죄송했습니다. 스위치를 아마 좀 길게 뽑았던 느낌도 있는데 궁금해. 원래 보스전 전에는 아이템 소급이 절실히 필요하죠. 여기로 떨어지면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보스전 첫 번째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시 바꿔봐요. 이쯤에 지는 것 같아요. 집착패드. 아, 이거. 마지막. 마지막 목숨입니다. 회피를 포기하고 이런말을 계속 가고 있어요. 결국 또 죽어. 마스터 소드가 레벨 2인데 7번째 던전 7번째 맞나? 되겠네. 부끄럽지만
요정 수급을 좀 다시 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력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썼네요. 폭탄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잠깐 다시 갈 생각을 했는데 마치 다시 돌아왔대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저기 다시 오면 다시 생길 적들이니까 무시하고 위로 떨어지고 이쪽에도 이제 2분의 1로 만들 것 같으면 좀 많이 편했을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때리겠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게임은 한 시간 한 것 같네요. 다음 던전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던전을 가기 전에 아무래도 칼이랑 누가 적용을 들고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는 점 갔을 때 카노한테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습니다. 빡치네 지금. 아이템도 거의 다 지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